네, 중국입니다. 강아지가 깽킹대면서 바위 밑에 있는 흙을 파고 있습니다. 이 수상한 행동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일단 함께 파헤치는데요. 무슨 소중한 물건이라도 숨겨둔 건지 거의 발에 피가 날 정도로 이 딱딱한 땅을 긁어대고 있습니다. 마침내 뿅 솟아나와서 모습을 드러낸 건 너무나 작고 소중한 아기 고양이였습니다. 세상에! 네, 고양이는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는 듯이 나뭇가지를 안 물어서 당겨보는데요. 이번엔 사람들이 도울 차례입니다. 땅에 박혀있던 녀석을 조심스럽게 꺼내서 구출했습니다. 강아지도 아기 고양이가 무사한 것이 기쁜지 연신 꼬리를 흔들고 있는데요. 이 강아지는 대학교 캠퍼스에서 지내던 유기견이었다고 합니다. 이 땅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우연히 듣고 고양이를 구한 건데요. 너무 감동적이야. 네, 고양이는 곧장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. 이 사연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강아지도 좋은 주인을 만나서 입양됐다고 합니다.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 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. 교수님 너무 감동적이야. 저 강아지 제가 데려오고 보고 싶어요. 진짜?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? 구독? 어떻게 하는데? 아이고, 여기 누르면 된다. 여기 빨리 좀 눌러라. 빨리 눌러야겠다. 가족 여러분, 구독하기는 여기요.